구강장치, 즉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는 아래턱을 앞으로 내밀어서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겁니다. 이거를 왜 하느냐 하면은 혀가 뒤로 넘어가는 양만큼을 턱을 내밀어서 보상해 준 겁니다. 그래서 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아래턱을 내밀 때 어떻게 내미느냐에 따라서 효과도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이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. 위치가 잘못되면 턱 관절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 효과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치아에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. 밸런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. 이게 정확히 잘 맞아야 됩니다. 근데 기존의 방법은 사용할 사람이 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턱을 이렇게 내밀어서 이 위치 안 당기는 위치 좋습니다. 이 정도 임의적으로 내미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. 그런 상태로 잡아놓고 그것을 구강 모형을 복제해서 그 상태로 옮기고 그 상태에서 장치가 완성되어집니다. 여기서 문제는 처음 이거를 해보는 사람들이 턱 위치를 잡는 게 익숙치 않다는 거죠. 그래서 틀어지게 물기도 하고 잘못 물어서 장치까지 완성이 되면 그냥 잘못된 채로 계속 사용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. 제가 그동안 수만 건의 장치를 제작하고 또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좋지는 않잖아요.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불편감이 큰 사람도 있었습니다. 근데 왜 그럴까를 봤더니 턱의 위치가 정확치 않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었죠.